지난해 멧돼지 피해를 입은 횡성의 한 인삼밭입니다. 당시 밭 주변에는 전기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같은 야생동물 피해는 지난해 강원도 내에서만 2,700건으로 피해액은 21억 원입니다. 아, 인삼밭이니 저 산에 도둑도라지 심은 거 다 파먹고 뭐 있어요? 아유, 진짜 없습니다. 없어.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유해 야생동물의 수를 줄이기 위한 순환 수렵장이 운영됩니다. 도내 6개 시군으로 횡성과 홍천, 평창 등 세 곳은 2013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이들 지역에서 순환 수렵에 참가를 신청한 수렵인은 1,900명에 달합니다. 수렵장이 운영되는 지역에서는 각별한 주의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총기 사고의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렵장이 운영되던 지난 2013년 11월 횡성에서는 엽사가 쏜 산탄에 주민을 맞아 부상을 입는 등 총기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야생동물의 이동 방향에 따라 총구를 겨누고 산탄을 발사하다 보니 밭 등에서 일하던 주민이 맞는 것입니다. 개들이나 뭐 이런 게 좀 저 농작물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해 주시고 또 전방을 좀 잘 살펴가지고 총을 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수렵 기간에 가급적 입산을 자제하고 수렵장 구역에서는 눈에 잘 띄는 밝은색 옷을 입는 등 인적, 물적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심재라입니다.